기상특보가 발효된 전남 지역에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남의 백길도 끊기는 가운데 내일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우산을 쓴 시민들은 강한 바람에 휘청입니다. 전남 서부권 곳곳에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풍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전남 서남부 지역에는 얼굴이 따가울 정도의 강한 눈보라가 불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진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장갑과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이제 눈 오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날씨 좀 많이 추워진 것 같고요. 갑자기 막 눈도 내리고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강풍과 높은 파도 속에 어선들은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예, 못 나가요. 지금 비가 떨어져서 못 나가요. 그냥 어선 정리하는 거예요. 서남해를 오가는 백길도 끊겼습니다. 서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선박들의 운항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25개 항로 32척이 운항 통제 중이며 24일까지 제주 항로를 제외한 모든 항로는 통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24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내리고 추위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 전남 서부에 5에서 15cm, 많은 곳 전남 서해안 20cm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26일 금요일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다시 찾아온 기록적 한파.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와 함께 교통 안전과 시설물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